부모님이랑 싸우고 이제 쾅 닫았는데 혼내실 거 뻔하니까 바람이요 바람. 야 아니 문고리 떼버리신 분도 있더라고. 털컥이 안 되는 거야. 흉하면 돼. 떼! 엄마도 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학부모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학생하고 끌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더라고. 네네 솔직히 선도부 장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 뭔데? 너의 패션이 진짜 너무 불량해.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야 이건 아니지. 아, 좀 봐줘. 나 마지막 캐시가 체육이었어. 알바 알바? 근데 야, 나도야. 아 땀 냄새 여기까지 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왜 부른 거야? 아니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여가지고 분위기 한번 잡을게. 지수가 무단 결석을 했대.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듣기로는 엄마랑 싸웠다고 하는데 아이고. 원래 지수가 미술부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모르셨다가 아 그걸 모르셨던 거야? 왜 가지 미술부 들어갔냐 해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알고 보니까 의대 진학을 원하셨고 지수는 이렇게 공부 잘하긴 해. 미대를 원하니까 그래서 싸우고 이제 안 왔나 봐. 근데 걔 쉬는 시간에도 맨날 그림 그리잖아. 맞아. 벌점을 몇 점 줘야 될지. 오늘의 키워드는 자 부모 vs 자식. 빠밤. 우리가 원하는 학과랑 부모님이 원하시는 학과가 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우리는 같아? 나는 같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 왜 과거형이야?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너가 이제 확실히 체대 쪽 가고 싶고 너 체대에 가고 싶어 하시는 아니 방금도 운동을 야 우리가 리듬 체조에 확실히 재능이 있잖아. 아 리듬 체조. 나 이거 이러더라고. 한번 보여줘 여기서. 그런 쪽 캐릭터였어. 한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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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부모님은 1학년 때 입과를 가라. 이 나도 무슨 취직을 하려고 그러냐. 맞아. 진짜. 근데 나는 옛날부터 너무 확고했어. 딱 원흥형을 가고 싶어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완전 막 방송범 막 이랬거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좀 높았다 보니까 문과를 가면 너무 손해다. 어차피 너가 왜 문과를 가시냐 가냐. 가시냐. 근데 이제 난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제 안 된다. 싫어 안 들려. 막 알아서 해. 이러고 끝났어. 다행 무당에서 이런 거지 안 하고. 그치. 그래도 부모님이 존중을 해주셨네. 근데 만약에 엄청 크게 반대하셨으면 어떻게 할까? 굴복했을 거야 아니면은? 근데 나는 가출도 해본 적도 있고. 진짜? What? 너 가출 청소년이었어? 내가 해본 적 있어. 너 되게 양아치다. 장난 아니지. 근데 이게 진짜 맞긴 한 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니까. 그치. 사실 억지로 공부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그치. 특히 이제 미대랑 의대는 간격이 너무 너무나 다르지. 아 미대 의대는 좀 사실 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주셔서 사실 나는 하고 싶은 게 계속 변했단 말이야. 나 어렸을 때는 화학자가 되고 싶었다. 아 진짜로? 근데 갑자기 막 한자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 갑자기? 이제 맨날 막 천자문 쓰고 있었다. 진짜로? 초등학교 때는 주식 투자자가 되고 싶었다. 잠깐만 그러면 천자문 그건 몇 학년 때인데? 천자문이 한 6살 때쯤. 아니 근데 반대하시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화학자는 몇 살 때고? 화학자가 한 7살. 그래서 맨날 리트머스 종이로 막 실험하고 그랬다. 내 생각에 마법 천자문 보다가 실험 내일은 싫어. 그 다음에 이제 후 만화책을 읽었어. 그래서 거기에 워렌 버핏이 나온 거야. 워니 버핏. 또 내가 다시 할게요. 워니 버핏. 재밌지. 와 거기서 어떻게 그런 드립이 나오네. 그리고 아직도 바뀌고 있어. 갑자기 이제 원희한테 책 같은 거 하나 쥐어주면 꿈이 바뀌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하자. 나는 근데 애초에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려는 주의였던 것 같아. 진짜? 좀 누가 봐도 부모님께서 공부를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했고 사실 내가 원하는 거 했으면 뭐 축구선수나 이런 걸 했겠지. 말도 안 꺼냈어. 그러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만 갔을 수도 있는. 그치. 그 리강인이 리가 내가 될 수 있었는데 선담을 해봤는데 이건 건드리지 마자. 오케이 알겠어. 빼주세요 그럼. 오히려 부모님 원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 이뤄놓으면 좋은 대학이지 그게? 그 뒤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일단 대학으로 한번 양보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근데 하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예체능은 좀 어릴 때 하면 좋고 되게 좀 특수한 경우라 지금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의대를 가고 취미로 미술해라. 무조건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 근데 사실 성적이 좋은 게 너무 아깝긴 해.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 어떻게 의대를 다니면서 취미로 미술을 그냥 의사잖아.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크게 막 반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거를. 근데 나도 그 얘기는 하긴 했어. 약간 이과를 가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냈어, 신청서를 문과로. 그래서 엄마가 그래. 어쨌든 내가 엄마 밑에서 컸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걸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이게 진짜 애매하다. 맞아. 나는 그러니까 엄마랑 싸울 때 그런 말 하시잖아. 그럼 너 나가 살아!
근데 할 말 없어. 진짜 할 말 없어. 그러면 실이 그 경제적 지원이 너무 센 것 같아. 미술학원이면 그래 겁나 비쌀걸? 비싸지. 입시 미술도 거기 입시비용 겁나. 그러면 이게 지수한테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잖아. 어떻게 인생에서. 그치. 좀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무단 결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정이 맞아. 센 거잖아. 분명히 해야지. 원하지 않는 대학 가면 의대 자퇴생들도 은근 많은 거 알아? 의대가 되게 클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지수가 성적이 아까워도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본업이 아닐 때랑 본업일 때 그 갭은 확실히 좀 있다. 맞아. 생각해서 맞아. 막상 미술 입시 준비 제대로 하면서 이제 대학 갔더니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다를 수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지. 무조건 다르긴 할 거야. 그 리스크도 상당히 클 것 같아. 그냥 본인이 미술을 진짜 좋아하고 그러면 난 오히려 본업으로 안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학교들마다 동아리도 요새 되게 잘 돼 있거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수한테 조언해줄 거 찾았으니까 부모 대 자식 와서 이번 좀 크게 싸웠잖아. 너네도 혹시 이 정도의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어? 근데 나는 약간 이렇게 학과 관련된 일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은 것 같아. 뭔가 부모님이랑 문제는 사실 이런 학과는 은근 존중해주는 부모님들 많거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많은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방 문을 다 닫고 있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사생활적으로? 방 문을 너무 닫고 있으면 단절된 기분이니까. 그래서 닫고 있으면 꼭 약간 물어봐. 왜 방 문 왜 닫았어? 무슨 일 있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근데 잠그는 게 아니라 닫는 것도 안 된다고? 근데 있더라. 있어.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그치? 공부할 때 TV 소리 들리면 어떡해? 아 그런 건 당연히 되지. 맞아. 이제 그냥 평상시 평상시에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닫으면 이게 안에서 뭐라고 쓰려나 궁금할 수도 있고. 빡세신 부모님 계셔 그런 분들 맞아. 근데 나 이러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 그치? 답답하지. 난 무조건 내 공간이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처음으로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몇 번 여쭤봤던 것 같긴 해. 너 왜 문을 닫고 그래? 뭐 혹시 비밀이 있니? 그런 거 있어. 바람에 이어서 닫으면은 내가 안 닫았어. 부모님이랑 싸우고 이제 쾅 닫았는데. 아 바람이. 또 혼내실까 뻔하니까. 바람이요 바람. 이 정도면 악과인 게 친구 중에는 아예 문고리 떼버리신 분도 있더라고. 와. 문을 어떻게 열어 닫으면? 안 잠기는 거지. 털컥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슝 하면 이제 슝 했다 이제 슝 하고 열리는 거야. 미시오가 되는 거구나 그냥. 근데 문이 아예 없는 집도 있대 그래서. 와. 문이? 근데 그건 좀 그렇다. 그냥 오픈. 와, 아니 근데 잠기 잘 되겠다. 그럼 부모님들은 방 문 있잖아. 같이 떼면 된다. 그때 그래 엄마 닫대 이거 그러면은 또 넘어가서 궁금한 게 화장 같은 거에 좀 민감한 거 화장 엄청 민감 원래 화장하는 애들이 많잖아 학교 와서 엄청 내 친구들도 완전 학교 와가지고 화장하고 이제 6교시 끝나고 다 렌즈 빼고 머리 이렇게 물 묻혀서 피고 화장 다 지고 진짜 많았어 쫀이 나 가끔 디아 못 알아봤잖아 야 무슨 소리야 얘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그래서 화장도 그렇고 이제 꾸미는 거 싫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막 머리 도 기르지 말고 단발로 유지해라 이러신 부모님도 진짜 진짜 대박이다. 내 친구 막 얘기로 막 들었는데 부모님이 막 머리 기르니까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고 나 심지어 성적 떨어져가지고 그래 할머니도 지금 잘리셨대 갔는데 잘라서 빼버리지 좀 무섭다 근데 근데 그걸 한번 당하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 멘트 나가더라고 그니까 대박이다 그리고 내가 중학생 때 PC방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학부모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학생함을 끌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아 근데 그거 너무 트라우마야 트라우마겠다 진짜 너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비슷한 얘기로 내 친구도 키보드를 화나셔가지고 PC방 키보드값 주고 가셨어 와 사실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통금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를 깔았어 내 친구 아직도 하는 애 있어 뭐야? 진짜 이건 진짜 인권 침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예상 범위 밖에 있으면 전화가 오시네. 맞아. 예상 범위 밖? 뭐 학원 밖? 학원, 학원. 그래서 내 친구는 한번 나랑 축가로 갈 때 학원 어디에 숨겨놓고 폰을. 와. 빨리 하고 오고. 근데 이게 진짜 부모님의 간섭이 개입이 심해지면 이게 더... 애들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맞아. 더 맞아. 똑같은 머리를 굴려서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제 PC방이랑 학원 같은 층에 있는 건물로 가가지고 아, 나 학원 갔다 왔어로 가는 거지. 수직으로 찍히니까. 독서실이랑 PC방 같은 건물에 있어. 근데 아는 사람도 통금이 너무 심했는데 거의 한 8시 막 이때였어. 근데 너무 억울한 게 내 친구는 학원이 10시에 끝나고 그런 건 괜찮으면서 노는 건 8시냐고 왜? 그치? 아침은 아니고 저녁? 저녁 8시지. 그치겠냐고. 그리고 막 누구랑 노는지 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게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쪽팔린 거야. 그치. 근데 진짜 이게 8시 9시면은 좀만 지나도 막 전화 오는데 그래. 맞아. 어디냐고. 막 불 켜놓고 기다린다는 친구도 있던데 우리 엄마도 불 켜놓고 기다리긴 해 진짜? 불 꺼놓고 그거는... 기다리진 않지 너무 무서워 야 불 꺼놓고 기다리는 게 딱 들어왔는데 어!
근데 이게 기다리는 게 이렇게 책 보시면서 기다리는 거랑 그치. 시계 보면서 소파에 이런 거 기다리는 건 다르다 느낌이. 나 부모님이 사실 엄청 그런 거 간섭하는 타입은 아니셨거든. 그래도 좀 그런 게 불편하잖아. 사실 눈치를 좀 주시니까. 그래서 나만의 해결책으로 아예 하루 완전 새벽 2시에 들어간 거. 학생 때? 와 세다. 친구네 집에서 롤하다가. 야 벌써 대박이다. 전화 다 씹고.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은 거야. 그때는 이제 막 불러서 되게 깊게 딥톡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뭐라 안 하셨어. 그래서 맨날 뒤집기 기다렸는데. 아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또 그 이후로는 잘 들어가지 나도. 차라리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풀리고 오히려 더 부모님 생각해서 잘한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맞아, 해! 하면은 맞아. 오히려 그게 더 악효과인 거 같아. 맞아 맞아. 이런 건 봐도 확실히 부모랑 자식 간의 갈등이 끊이지가 않겠다. 그치.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렇게 또 무단 결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학생이니까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지수가 이해가 되잖아. 안 되지 않으니까. 당연하지.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오늘 한번 그 벌점을 또 이제 매겨야 되니까 벌점을 우리 방식대로 매겨볼까? 원래 무단결석하면 벌점 몇 점이죠? 원래는 무단결석이 벌점 5점이야 5점. 5점이면 5점이야? 끝 아니야? 뭐 그러니까 원래 끝인데 진짜 큰 징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선에서 그래도 조정해서 내 생각에는 지수가 술 담배 하려고 무단결석한 게 아니잖아. 걔도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상황에서 거기서 우리가 너무 세게 때려버리면 지수한테 안 그래도 힘든 애가 더 힘들 것 같아서 한 2점? 물론 이게 과하지만 내 생각에도 5점 너무 과하지만 일단 원칙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걸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랑 별개로 지수가 부모님이랑 어른이 되기 전에 제대로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악순환을 끊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성인 돼서도 이럴 순 없잖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얘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 원칙대로 가되 한 번쯤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치.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5점. 내 생각에는 일단 이거 5점 주기 전에 그 이거 선도위원회가 한번 열려야 돼. 5점이 너무 높아. 그치. 무단결석이. 맞아. 그러니까 무단결석에 대한 거를 나는 3점으로 일단 낮춰야 된다는 주의고 그리고 낮추고 그 3점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낮춰질지 않을지는 모르니까 일단 그치. 무단결석 벌점대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사람들 너무 티다. 마음이 아프네. 나 같은 경우도 디아누랑 비슷한 그런 디아랑 비슷한 느낌으로 솔직히 5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맞아. 이거 지금 아무래도 그치. 사연이 사연인지라 3점? 3점, 3점 정도만? 그러면은 우리들 하던 대로 평균을 매기면은 그래도 무단결석이 사안이 사안인지라 뭐 마이너스 4점으로 4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벌점은 지수의 벌점은 마이너스 4점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동의합니다. 마지막 쓰고 끝내자. 근데 뭐 어차피 미대는 정시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자기 일 아니라고 진짜. 야 근데 딱 여기가 F 같고 그니까 여기가 T 같다. 뭘 그니까요. 약간 벌점 매기는 거 보니까 근데 갑자기 F가 됐냐 니는? 너?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아 열받아. 아니 이건 기회지. 너 지수 좋아하냐? 어? 아! 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이거 이렇게 난 티가 지수 싫어하네. 난 티가 아니야. 지수 싫어하냐? 공명정대한 거야.